인문사회학 분야의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세계 인터넷 전문가 협회의 한국 운영위원장인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는 인터넷을 연구하는 인문, 사회, 문화,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세적인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지를 돌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큰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사실도 좀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사실 이번 세계 인터넷 총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태국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 개최 자체를 포기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그 대구에서 개최한 디스크라고 하는 행사가 입소문을 타고서 많이 알려지면서 대구 개최를 검토하게 되었고, 저희 대구 경북의 대표하는 국제 학회인 아시아 트리플 헬릭스 학회와 영남대 사이버 감성 연구소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렇게 대구 유치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대구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전문가 총회는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대구가 또 강점으로 여기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포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개최는 언제이지요? 예, 개최는 10월 셋째 주 10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10월 21일부터. 예. 자, 이번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의 의미 또 효과 뭐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대구는 ICT,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정보통신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경제가 이공계 중심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어서 대구의 디지털 경제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 세계 전문가 총회를 통해서 대구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통신 산업이 인문학과 사회학, 문화 등과 융합하는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효과는 뭐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장 AOII 집행부들이 와서 실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지만은 AOII인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를 하는 기간에 전 세계에서 오게 된 300명 정도가 대구에 4박 5일간, 최소한 4박 5일간 머물게 되면서 지출할 예산 비용들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구에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예산 비용 이외에도 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 역에서는 이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다른 행사들에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 집행부가 대구에 방문했을 때 권영진 시장님이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특별 지원팀을 약속을 했는 만큼 대구시에 거는 기대가 사실은 지금은 좀 커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두고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 실사단이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 알고 있는데, 실사단의 반응은 좀 어떠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실사단의 장소들은 지금까지의 그런 그 투어 중심지, 관광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저희 대구의 정보통신 기업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게임 회사인 KOG, 라온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하고 빅데이터 회사인 더 IMC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대구의 어떤 문화 이외에도 이와 같이 대구가 정보통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한 확신이 또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총회가 한두달 남짓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총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죠? 예, 현재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시아 트리플 헬릭스 학회, 사이버 감성 연구소, 그다음에 대구 컨벤션 관광 뷰로, 그다음에 대구시, 그다음에 덱스코 같은 회사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좀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참석자들에게 좀이 대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획도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현재 그 참석자들이 태국에서 대구로 장소가 변경되었는 것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구글이라든가 학회 웹사이트에서 대구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저희들이 흥미있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 인문 사회학 분야의 세계 최대 행사인데요.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린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인터넷 전문가 협회 한국 운영위원장인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였습니다.